자, 안녕하세요. 손가락 신어온다. 손가락 신펌. 채원이 손 내리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대전에서 남자애가 잘했었어. 채원이 안녕. 귀여워. 여기 봐야지. 카메라 봐야지. 카메라. 컷 좀 해줘. 쟤도 눈에 눈동자. 안녕하세요. 손가락은 안 빠네. 한 단계 발전했는데. 채원아, 채원아 자기 소개만 하고 나갈 거야. 알겠지요? 자기 소개만. 자기 소개만 하자 그러면 준비 시작. 자기 소개만 하고 나가. 가려워. 가렸대. 좀만 참고. 가려운 거 조금만 참고 자기 소개만 하고 나가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이제 안 하면 선생님이 연기도 시킬 거야. 이제 자기소개만 하고 나가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토끼처럼 귀여운 다섯 살 송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채원 아주 잘했어.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보세요. 웃어보세요. 잘했어. 채원이 나가도 돼요.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성큼한걸 6살 신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또 담배 폈지? 내가 담배 피지 말랬잖아.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아빠 또 담배 피면 아빠 뽀뽀 안 할 거야. 감사합니다. 잘했어. 오, 잘한다. 보원아, 보원이 저번에는 발표 떨려가지고 못했었는데 오늘은 발표 잘하네? 이뻐. 옷 누가 사준 거야? 엄마. 언니가 입던 거 아니고 보원이 거야? 새로 사준 거야? 한번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한 바퀴. 아유, 어디서 애교질이야? 한번 돌아봐, 보원아. 한번 돌아봐봐. 돌아봐. 아, 뒤에 좀 봐. 보여줘봐. 공주 드레스. 그니까. 좀 보고 싶은데. 못하겠어? 아, 귀여워. 보원아, 보원이는 이거 말고 또 딴 거 보여줄 거 있어요? 너 노래해봐. 노래. 너 곰새마리 해봐. 아, 유치원에도 그런 노래 없어? 못하겠어? 너 신발 너무 이쁘다. 잘했어, 보원이. 보원아, 잘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저게 제가 살 오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지금부터 연기해 볼게. 대요리는 짜잔. 개미 모락모락. 맛있겠지? 근데 도대체 오늘의 특별 요리야. 아빠 거든 뭔데? 빨리 뚜껑 열어봐. 짜잔. 난 삼계탕. 아빠는 치킨. 코코닭만 있어. 정말 센스 없게. 감사합니다. 또! 세진아 또 해봐. 다른 거. 다른 연기 또 있어? 준비한 거? 이거 한 개만 준비했어? 세준아, 세준이는 연기하는 거 재밌어? 네. 재밌어. 친구들이랑 해서 재밌어?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게 TV에 나오고 싶어서 재밌어? TV에 나오고 싶어서 재밌어. TV에 나오고 싶구나. TV에 나오고 싶으면 목소리 대단 크게 해야 돼. 지금보다 더 크게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그래? 어때? 그럼 지금 세준이, 이거 그 TV 나오고 싶으니까 우리 자기소개만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자기소개만 좀 더 씩씩하게 해보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웃는 게 매력적인 6살 오세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준아 카메라 쳐다보고 해야 돼. 웃는 게 매력적인이라고 했는데 안 웃었어 지금. 아까보다 훨씬 잘했어. 어떻게 웃어야 돼? 보여줘봐. 이쁜 거. 이쁘게 웃어봐. 못 웃으시겠어. 그럼 세준아 지금 한 거 만족해? 네.
괜찮아? 알았어. 잘했어. 나가도 돼. 안녕하세요. 저는 꽃처럼 향기로운 8살 박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꼬맹이 너. 일단 할아버지 앞에서는 삼촌이라 불러줄게. 근데 할아버지 없을 때 호칭은 야, 너야. 알았지? 그리고 난 네가 빨판상어 같다고 생각해. 알지? 빨판상어. 아, 왜 있잖아. 상어인데 고래한테 빨판처럼 딱 달라붙어서 남의 리는식 막 받아맞고 빌붙어서는 염치 없는 애. 몰라? 감사합니다. 잘했어. 수민아, 다른 것도 있어? 대사? 우리 엄마는요, 요리 엄청 잘해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매운 거, 단 거 완전 잘해요. 엥? 진짠데? 진짜로 최고로 잘해요. 친구는 집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전 집에 매일 일찍 들어가요. 아, 맞다! 우리 엄마의 요리 비결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요리를 하고 나면 꼭 조그만 종이봉투가 남아요. 3분 뭐더라?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유, 너 이렇게 깜찍하게 생겼니, 수민아? 아, 이뻐. 수민아, 한번 카메라 보고 웃어볼래? 됐어. 수민이는 TV에 나오고 싶어? 네. 연기하는 거 재밌어? 네. 아, 정말? 그래도 수민아, 너 노래도 잘해? 쬐끔 잘해? 그럼 쬐끔만 불러보자. 시작! 기억이 안 나. 괜찮아. 기억나는 거 해봐. 유치원에서 배운 거. 학교에요. 초등학교에서. 아,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 불러봐. 표정 봐. 아,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다음번에 우리 한번 준비해와. 알았지, 수민아? 아, 수민이 다음에 노래 불러봐. 응. 안녕히 아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흰색 꼬깜찍한 8살 신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 연기. 다음은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먹은 지 10살이 지나서 돼지고기 먹은 지 작년인지 대작년인지 생각도 안 나고 왜 소시지 산 건데 안 좋은데? 다음에 저녁에 계란으로 해줘. 안 그럼 민박사님한테 그리고 바로 지금 선생님이 신선한다고 소문낼 거야. 못할 것 같지? 진짜 할 거야. 저녁에 계란 노래 해줘. 꼭이다. 잘했어. 우리 지원이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려고 하네. 그치?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 지원아. 지원아, 이거 말고 다른 연기 또 있어? 기억 안 나? 그래,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봐. 웃어줘봐. 더. 더 웃어줘. 어때? 우리 지원이 만족해 발표한 거? 만족해? 알았어. 나가도 돼.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안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너네 천원 올려라. 여자 마음 사로잡아. 아냐?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새겨듣고 실천에 옮겨봐. 우선 말이야, 여자 몰래 요구르트를 갖다 와. 매일 같은 시간에 한 10일쯤? 난 누굴까 궁금해질 거 아니야. 바로 요구르트를 들고 짜잔 하고 나타나면 돼.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 요구르트가 나도 안 돼요? 하면 거의 100% 오케이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했어. 다른 거 있어? 네. 나랑 했던 거 해봐. 네? 나랑 했던 거 해보라고.
기억 안 나요. 뭘 안 나? 다시 해. 빨리 생각해봐. 안 나요. 그거보다 이게 그게 더 나아. 사투리. 해봐 빨리. 아 그거 기억 안 나요. 해봐. 어?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그거 말고. 특강 때 그걸 해야지.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해봐. 뭐야? 해봐. 그 다른 거 해봐. 선생님. 우리 학교 수학 경진대회 대표가 박창이라고요. 왜 박창이 혼자예요? 제가 나갔어도 상 받을 수 있다고요. 야, 박창이. 어딜 가? 총무원. 이 당만 내가 정해! 왜? 불만 있냐? 어, 왜 쳐다봐? 불만 있냐고! 감사합니다. 너 사투리 잘하잖아. 사투리 연기가 너의 그 완전 메리트 있는 건데 왜 사투리 연기를 안 했어 준비를. 세빈아. 어디 사투리야? 여기 부산에서 왔잖아요. 니가 가라 하와이. 어? 세빈. 네? 잘하는데? 어? 잘생겼는데? 야, 엄마야. 너 대사 모르나 그거? 기억 안 나. 괜찮아, 잘했어. 큰일 났다, 해. 너, 고개 좀 이렇게 돌려봐. 어, 반대로. 어, 앞으로. 이거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이네. 웃는 거 너무 이쁘죠? 어, 세빈이 잘 웃네. 연기하는 거 좋아? 네. 너 뭐, 태권도나 그런 거 배운 거 있어? 네. 뭐? 태권도하고 피아노. 피아노도 배우고, 태권도 한번 해봐. 5장. 3장. 2장. 2장. 씩씩하게. 한번 시작. 잘한다. 네? 잘한다고.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지. 그만아 부담스러워. 잘했어 세빈아. 세빈아. 네. 태권도 몇 년 배웠어? 1이랑.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어? 네. 무슨 띠야? 노란 띠야. 다음부터 오디션 가서 연기한 다음에 네. 너 뭐 보여줄 거 있어 그러면은 네. 네 저는 태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알았어? 네. 한번 해봐. 뭐 보여줄 거 있어? 네. 저는 태권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녀가 씩씩하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네. 오 저놈이 태권도도 하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연기도 잘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네가 열심히 배운 태권도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세빈이가 와 잘하는 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감독님 얘기? 네. 너 너무 잘했어 세빈이. 네. 어, 잘 봤어 세빈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이다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꼬맹이 너! 일단 내가 할아버지 앞에서 삼촌이랑 불러줄게. 근데 할아버지 없땐 야! 너야! 알겠어? 그리고 난 네가 빨판상어 생각해. 알지? 빨판상어. 어? 몰라? 아 그만 있잖아. 상어인데 고래한테 빨판처럼 딱 달라붙어서 나밀리 음식 막 파놓고 비부드 산 그 염치였네 몰라?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대사. 네. 우와. 저거 봤어? 방금 반짝였잖아.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나아가서 별이던데 그래서 그리운 사람들이 보라고 반짝이는 거래. 넌 그리운 사람 있어? 감사합니다. 어, 다은아 너 잘한다. 감정이 되게 좋구나. 다은아. 네? 너 상큼이다 상큼이. 너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어? 감사합니다. 어, 나도 감사해. 다은이 그래서 엘사를 어릴 때 산 거야 그거? 7살 때 어릴 때? 네. 그래서 지금 8살 됐어? 네. 아. 지금 안 좋아해? 엘사가? 네. 벌써? 엘사가 더 좋아? 엘사 동생이 더 좋아? 안나.
올라프. 올라프가 더 좋아. 눈사람. 저기 있잖아. 올라프. 그 눈사람. 아 걔가 좋아? 네. 감독님은 술록이 좋던데 술록. 전 북극곰이 더 좋아요. 그럼 한번 불러봐. 레디꽃 빨리 불러봐. 뭐. 네? 레디꽃 불릴 수 있어? 네. 그럼 오! 불러봐. 시작. Let it go. Let it go. I am the sky. Let it go. Let it go. Well then Berlin below. I am nice. I'm not going to stop. I'm not going to go. Oh, my father be away. 오. 어디서 야. 배웠어? 그냥 한번 보고 한 거예요. 와, 정말? 아, 진짜? 한번 보고 바로 듣고 외웠어? 네. 정말? 우와. 전 엄마 내비게이션 사투리도 한번 듣고 다 외웠어요. 어, 어떻게 해 봐. 그럼 해 봐. 니네 알아? 내 좀 빨라.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나을끼래요. 내 막까지 들어보더니 뒷댁이 있었대. 얘들아 뭐야? 이게 어디 사투리야? 몰라요. 그냥 엄마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정말? 따라한 거야 그래서? 물건이다 너 다은이. 아 귀엽다. 어? 잘했어. 다은아. 네? 너는 가장 장점이 이렇게 앞에서 선생님이나 감독님이 뭐 시키면은 이게 딱딱 하는 게 넌 되게 좋은 자세야. 그러니까 뭐 해볼래? 그러면은 너 바로 하잖아. 노래도 하고 내비게이션 말도 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 둘 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아무튼 즐겁게 봐서 다 잘했어. 잘했어. 어, 수고했어. 안녕. 네. 어, 잘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진 찍을 때 카리스마 넘치는 8살 이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있다 의사 진아. 터프가이 터프가이 진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울다 왔어? 왜? 하기 싫어서. 어?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울다 왔어? 근데 엄마가 하래? 네 표정이 지금 그래. 잘했었어. 어 진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울상인 거야? 엄마가 힘들게 왔잖아 진아. 그럼 하고 가야지 그치? 야 너 되게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잘할 것 같아 진아. 그렇게 멋있게 입고 와서 안부 안 하고 가면 억울하잖아. 너무 멋있잖아. 우리 이제 그러면 연기만 해보자. 씩씩하게. 씩씩하게 해봐. 다음은 첫 번째 대사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친구야 배고프지? 그런 뒤 내 빵 너 먹어. 난 배고파도 괜찮아. 사실 내가 아침에 네 밥 먹었어. 미안해.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해. 신아 웃어봐. 너, 너 얼굴 너무 웃긴다. 웃어봐. 아 이뻐. 오 웃는 거 매력적인데. 다시 한번 웃어봐. 썩소. 그래. 신아 왜 하기 싫었어? 어? 틀릴까봐. 틀릴까봐? 하나도 안 들렸어. 되게 잘했어. 너 한마디도 안 들렸잖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틀려. 근데 우리 진이 하나도 안 틀렸어. 되게 잘했어. 너 되게 멋있어. 진아 연기 말고 다른 것도 배우는 거 있어? 뭐 태권도나 축구나 뭐 그런 거 배우는 거 있어? 네. 뭐 배워? 축구요. 축구? 아, 축구 골 넣은 적 있어? 골 넣으면 기분 되게 좋지? 어, 연기도 잘하면 되게 기분 좋아. 너 근데 되게 잘했어. 지금 웃어도 돼. 안 들리고 잘했잖아. 진아. 어? 틀릴까봐 하기 싫었어? 잘했잖아. 다음부터는 하기 안 싫어도 돼. 이렇게 잘하는데. 선생님 잘했죠, 진이? 네. 오, 너무 잘했어, 진아. 자, 이제 웃어. 잘했으니까. 됐어. 잘 봤어, 진아. 이제 가봐도 돼. 인사,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자기소개부터. 큐!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해 보이지만 사진 찍을 때 카리스마 던지는 8살 예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사연지를 보여드릴게요.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안 되면 난 뭐하라는 거예요? 난 TV도 보고 싶고 친구랑도 놀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엄마 미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사연지를 보여드릴게요. 친구야 배고프지? 그럼 이빨 더 먹어. 난 배고파도 괜찮아. 사실 내가 아침에 네 밥 먹었어. 미안해. 감사합니다. 웃어보세요. 잘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눈부신 8살 정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왜 자꾸 따라와? 야, 너 나 좋아하냐?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나 눈 높아서 너까지 못생긴 애는 별로야. 적어도 엑소오빠 정도는 돼야지. 아, 엑소오빠. 야, 엑소오빠 너무 멋있지 않냐? 감사합니다. 잘했어. 가영아, 또 없어? 다른 대사? 한 개밖에 안 냈어. 가영아, 되게 잘했어. 잘했어. 오디션 볼 때는 그렇게 가방 메고 오면 안 돼. 알겠지? 가방 다 빼고 와야 돼. 가영이 살이 어디야? 가영이 무슨 요일에 수업해? 저 가끔씩 와요. 아, 특강. 지금 이거 오늘 특강 온 거지? 네. 아, 컷 해줘봐. 가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뿅. 고양이처럼 매력있는 8살 한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밤을 잘 못 자요? 저도 못 자요. 아니, 안 자요. 저는 어릴 될 때까지는 4시간 이상 안 자기로 결정했거든요. 예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시간이라도 많이 가져보려고요. 제가 얘기할 때에는 잠시 핸드폰을 꺼주셔도 좋습니다. 기분 어떻게 모르세요? 귀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너무 커요! 어머, 제가 시끄러운 걸 안 좋아했어요? 실례.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이뻐. 또 있어? 대사 다른 거? 네. 해봐. 계란 후라이 먹은 지 세 달 지났어. 돼지고기 먹은 지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생각도 안 나고. 아, 왜 소세지 사온 건 나 왜 안 주는데? 저녁에 계란을 해줘. 안 그럼 민박 손님한테 여기 배고파서 죽은 처녀 귀신 산다고 소문 낼 테니까 못할 것 같지? 진짜 할 거야. 아, 저녁에 계란 후라이 해줘. 꼭이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수연아, 대사 외우는거 안 힘들어? 네. 정말? 네.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어? 외우는데 한 20분 걸렸을걸요, 아마? 그래? 그렇게 금방 외웠어? 그랬어요. 되게 잘 외운다. 수연이는 위에 뭐 언니나 오빠 있어? 옆집에 사는 민철이 있어요. 동생은? 한송아예요. 있어요. 아, 3살. 3살? 그럼 네가 언니네? 응? 네. 유치원 갔어요? 누구랑 갔어 오늘 그러면? 엄마랑요? 너 누구랑 왔어? 엄마랑요. 엄마랑 갔어? 아, 둘이만 했어요. 밝네 얘는 되게. 네, 소윤아. 네. 너 노래 좀 해봐. 노래요? 노래 불러줘. 노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노래 나왔다. 시작.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반듯반듯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어, 잘했어. 야, 너 발표력 되게 좋다. 잘 봤어, 서연아. 네. 너 또 되게 잘했어. 저희가 안녕. 네, 잘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김하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기해봐.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서도 말 못한다고 맨날 바보 취급 당했잖아. 근데 여기 와서도 바보 취급 당하고. 나 정말 아무 안 나와. 우리 다시 미국 가면 안 돼? 나 잘했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랑도 잘 놀고 상탱도 많이 받아왔는데 뭐 여기 다시 왔어? 나 여기서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 우리 다시 미국 가자. 응? 금방 간다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없어? 대사? 있어요. 한번 해봐. 은지야, 우리 언니 짜증나 죽겠어. 맨날 옷 가져가고 가방 가져가고 거기에 신발까지. 아, 짜증나. 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언니가 맨날 남자친구들을 바꾼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냐? 내가 아무리 봐도 예쁜 거 하나 모르겠는데 맨날 꼬이나 하나 뭐라나. 차라리 그럴 바엔 내 옷 말고 남친한테 사달라고 하지. 안 그래? 오늘도 대판 하다가 내가 손목에 딱 잡으니까 꼼짝도 못하더라. 언니라고 우스댔다가 꼴 좋지 뭐. 아, 그런데 너네 오빠 언제 와? 너네 오빠는 잘해줘? 와, 부럽다. 나도 차라리 저런 언니 말고 착한 오빠나 있었음 얼마나 좋을까.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연아, 너 되게 잘한다. 어, 대사도 되게 잘 외우고. 어? 하연아, 몇 살 때부터 배웠어? 9살 때. 오, 이번부터 배웠어? 응. 올해부터? 응. 어, 그렇구나. 그럼 너 집에서 맨날 연습해? 응. 어? 네. 엄마 앞에서? 아니. 그럼. 엄마 앞에서는 안 해? 응. 어디서 연습해? 방에서 혼자. 방에서 혼자? 응. 어, 너 되게 잘한다, 하연아. 어? 혼자 연습해서 그렇게 잘하면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되게 잘하겠다. 연기하는 거 재밌어? 네. 어, 그래? 네. 앞으로 하연이는 꿈이 뭐야? 뭐가 될 거야, 나중에? 배우. 배우 되고 싶어? 네. 어, 그래? 너 되게 좋은 배우 될 것 같아. 하연아. 응? 너 노래도 잘해? 하연이 무슨 요일에 수업해? 일요일. 일요일? 어, 노래도 잘해? 조금 잘해. 노래 한번 해봐. 조금 잘한 노래 한번 해봐. 색종이를 곱게 접어서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알록달록 오색 실꼬리 달아 비행기를 만들자. 띠뚱 솔솔 밟는 뒷동산에 동네 친구 모두 모여서 파란 하늘 향해 날리면 물 따라 날아간다. 동해 바다까지 날아라 멀리 더 멀리. 어, 잘했어. 아유, 떨려? 하연아, 어, 잘했어. 노래도 잘하네. 하연아, 웃는 거 너무 예뻐. 한번 웃어봐. 어. 거기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그렇지? 어. 또 반대쪽으로. 그렇지? 어, 앞에 보고. 어, 너는 되게 안정적이다. 하연이 초등학교 2학년? 네.
네. 오, 그렇구나. 뭐 언니나 동생 있어? 오빠 두 명 있어. 오빠 두 명? 오빠 두 명이고 하얀이 셋이야? 네. 아, 그렇구나. 오빠들이 안 괴롭혀? 네. 아, 하얀이 이뻐서 오빠들이 안 괴롭힐 것 같아. 잘했어, 하얀이. 잘 봤어, 하얀아. 어, 잘했어. 네. 어. 컷, 컷. 안녕하세요. 저는 깜찍, 창순, 도도, 다양한 이미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9살 박은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사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는 사다 주고, 나는 안 사다 주고, 아빠 나빠, 엄마도 미워. 맨날 언니만 최고지? 나는 안 사다 주고. 엄마, 언니는 3만원짜리 책 두 권이나 사줬잖아. 아, 나는, 아, 나는. 난 어디서 주워왔지? 난 다 자랑했는데. 아, 그딴 거 싫어. 다 내다버릴 거야.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해봐. 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데서. 다른 거는 없어요. 없어? 요거 딸랑 하나야? 네, 하나. 야, 너 잘한다, 은비야. 야, 너. 이쁘게 어, 그리고 너, 어, 너 화면 빨도 되게 잘 받는다. 웃어봐. 고개 좀 옆으로 돌려봐. 반대로 돌려봐. 앞으로 봐봐. 화내봐. 화난 표정 좀 해봐. 화난 표정, 화난. 삐진 표정, 어, 화난 거. 응. 응. 좋다. 은비야. 네. 너 아까 연기 다시 한번 해봐. 아까 했던 거. 방금 네. 했던 거.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손 내리고. 시작. 언니는 사다 주고 나는 안 사다 주고. 아빠 나빠. 엄마도 미워. 맨날 언니는 최고지? 나는 안 사다 주고. 엄마, 언니는 3만원짜리 책 두 권이나 사줬잖아. 아, 나는. 아, 나는. 난 어디서 주워왔지? 난 다 자랑했는데. 아, 그딴 거 싫어! 다 내다버릴 거야. 감사합니다. 잘하네. 그죠? 왜, 왜, 뭐, 어떤 거에 좋아요? 얘는 뭐냐면 연기를 참 쉽게 해. 그러니까 연기 같이 하는 게 아주 편하게 하잖아. 요 나이에서 이러기 정말 힘들거든. 응. 야, 은비야. 안녕하세요. 저는 매력이 철철 넘치는 매력남 9살 박찬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공무원 진삼이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근데 진삼이 찾으면 500만원을 확실히 주는 거죠? 혹시 세금 떼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진삼이를 찾았다고요? 진마당에 있었다고요? 진마당이 얼마나 큰데 개를 잃어버렸어요? 집안부터 잘 찾아보고 광고를 냈어야죠. 왜요? 저 초딩 맞는데요? 초등학생이 따지지도 못하나요? 제가 지금 얼마나 실망한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또요? 하나 더요? 아빠, 나도 피아노 학원 보내줘. 피아노! 보던 자전이야. 내 고집은 아빠 닮은 거래. 하긴 내가 아빠 닮아서 좀 멋지긴 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그치 아빠? 나도 아빠 운동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 맨날 좀 크면 이래. 오늘도 백승.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하네, 찬호? 네. 응? 몇 살부터 배웠어? 8살인가? 7살지. 7살? 오. 그렇구나. 찬호, 아까 라고 하는 거 했잖아.
기분. 야구 원래 좋아해? 이거 박찬호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인식을 약간 그렇게 해주려고 짜준 거. 야구 좋아해 원래? 야구 보는 거 좋아해? 하는 거 좋아해? 보는 것도 듣고 하고 싶어. 네? 아빠랑 공 주고받는 것도 해보고 그랬어? 네. 아빠랑 공 주고받는 것도 해봤어? 아니 저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야구 글러브 껴봤어? 껴봤어. 껴봤어. 네 손에 맞는 게 있어? 네. 아, 찬호는 연기 말고 뭐 다른 거 배우는 거 있어? 피아노? 피아노. 태권도? 연기만 배워? 어? 네. 잘했어. 연기 재밌어? 잘하네, 찬호. 찬호 뭐 노래할 줄 아는 거 있어? 노래? 동요는 알고 있어. 동요 한번 불러봐. 뭐 부르지? 거의 다. 어? 불러봐. 괜찮아. 거의 다 어린애들.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뭐지? 아 생각이 잘 안 나. 잘 안 나? 노래도 까먹을까. 괜찮아. 부를 때 까먹었지. 괜찮아. 조금만 불러봐. 한번 들어보자. 못하겠어? 아니,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만화영화 노래 좋아하는 거 없어? 만화 노래는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 만화 안 봐? 네, 거의 안 봐요. 원래 안 좋아해? 거기 보는데 노래는 몰라. 그래. 잘했어, 찬아. 잘했어. 잘했어. 잘해서 마음에 너 어때? 어때? 한 거 보니까 너가 만족해? 네. 아니면 아쉬워? 너가? 아쉬운 거 같아. 아쉬운 거 같아. 잘했어. 그럼 다시 한번 해봐. 뒤에 거. 아까 아빠 저 피아노 배울래요. 그거 다시 한번 해봐. 아빠 나도 피아노 학원 보내줘. 피아노. 무슨 자전이야. 내 고집은 아빠 닮은 거래. 하긴 내가 좀 아빠 닮아서 좀 멋지긴 해.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그치 아빠? 나도 아빠 운동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 치, 맨날 좀 크면 이래. 잘했어.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네. 어? 감독님이 봐도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알았어, 찬아야. 잘 봤어? 알았어. 안녕. 인사하고 가야지. 안녕.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기티가 어르는 멋쟁이 9살 윤석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수학경진대회 대표가 박찬이라고요? 왜 창이 혼자예요? 제가 나가도 상 받아올 수 있다고요. 창이는 지난번에도 나갔잖아요. 야, 박창이, 어딜 가? 청소 안 하고? 네 당번은 내가 정해. 왜? 불만 있냐? 오, 왜 쳐다봐? 불만 있냐고? 감사합니다. 왜 이빨이 나빠졌네. 이해 봐봐, 석구야. 다른 거 있어? 또 다른 거? 애운 거 있어? 연기? 해봐. 해봐. 시작. 다른 대사. 그냥 대사만 해요? 대사. 시작. 야, 너네 1,000원으로 여자 마음 사로잡는 방법 아냐?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새겨 듣고 실천에 옮겨봐. 우선은 말이야, 여자 몰래 요구르트를 갖다 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 이틀 지날수록 여잔 누굴까 궁금해질 거 아니야. 한 10일쯤 여자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바로 요구르트를 들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야? 요구르트 값 받으란데요 하면 거의 100% 오케이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잘했어.
혜표야, 명년에 재밌어? 어? 진짜 재밌어? TV에 나오고 싶어서 꾸? 어? 아니야? 아. 왜? 왜 나오고 싶지 않아? 어? 창피해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생각 한번 해봐. 석구가 앞으로 뭐, 그럼 뭐 되고 싶어? 꿈이요? 어. 농구 선수요. 농구 선수. 많이 어. 먹어야 되겠는데? 많이 먹고 키 빨리빨리 커야 될 것 같은데? 농구 선수 되려면? 그지? 어, 잘했어, 석구. 나가주세요. 잘 봤어, 석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웃기고, 재밌는, 9살, 이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야지 그때. 귀여워. 자, 연기해봐. 네. 연기를 보여드릴게요. 야야야야야! 너네 천안으로 여자 마음 사로잡는 법 아냐?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새겨듣고 실천에 옮겨봐. 우선은 말이야, 여자 몰래 요구르트를 갖다 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 이틀 지날수록 여잔 궁금해질 거 아니냐? 한 10일쯤 지날수록 여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때 요구르... 아니지.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냐? 요구르트가 받으라는데요? 하면 거기에 100% 오케이라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있어요. 어, 그럼 그럼. 오케이. 보여줘. 야, 아. 강동희 씨, 우리 쌤한테 뭐라카지 마라. 삐제, 똑띠 안 하면 다시 강동희 씨라고 돼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 학교도 전학 안 갈 거고 할배랑 할매랑 동물고모랑 동서희 큰아빠랑 혜연이 큰엄마랑 아 같이 살고 싶다. 그동안 아빠를 힘들게 길러주신 할매, 그래 배신하면 안 되잖아. 아빠도 마음 바꿔라. 나는 배신자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 어? 아빠! 아빠! 우연호, 아빠가 진짜 많이 남겼다. 감사합니다. 그나마 네가 오늘 남자애들 중에서 제일 낫다. 오! 어? 선우야. 네? 너 네가 대사를 하면서 지금 무슨 대사를 하는지 알고 하는 거지, 너 지금. 좀 알지? 어. 네. 다 아는 대사예요. 그지? 네. 요구르트는, 어? 요구르트 대사할 때 그걸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구 들으라고? 어, 친구들한테 어. 막 제가 막 어. 여자친구들한테 인기 많다는 뜻에서 애들도 어. 그거 막 부러워하니까 그거 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려고 그렇지, 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어, 너 알고 하는구나 대사를. 네, 어. 그리고 강동희 씨는 어. 막 엄마를 아빠가 막 엄마를 괴롭히고 어, 어 그래서 애들이 막 아빠한테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거 같. 대사이기도 한데 아빠가 그렇게 자꾸 어, 애들이 엄마를 계속 괴롭히니까 애들이 말려서 아빠 그거 학발에 나가게 한 것 같기도. 그 현우야 싸움 막기 어 막 막는 걸 한 게도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현우가 대사가 지금 어떻게 왜 하는지 알고 하는구나. 현우야, 그러면 감독님이 말한 거를 네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한번 해보자. 네가
학교 가기가 싫어. 어? 네. 그래서 꾀병을 부린 거야, 엄마한테. 네. 거짓말을 하는 거지. 네. 엄마, 나 열나는 거 같아.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한번 해봐. 아, 그 대사는요. 어? 그 대사는 해본 적이 없어. 너 지금 감독님이 하라고 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학교 가기 싫어서. 그래서 네가 이 말을 이렇게 만져서 엄마 나 열나는 거 같아.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한번 해봐. 시작. 엄마 나 열나 학교 가기 싫어. 오, 잘한다 현우야. 그럼 조금 더 길게 해볼까? 네. 엄마 나 열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 다음에 엄마한테 거짓말 했잖아. 엄마가 그럼 현우 오늘 쉬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래서 아싸 오락해야지. 어? 그거까지 한번 해봐. 네. 시작. 엄마 나 열나 학교 가기 싫어. 아싸 게임해야지. 현우 잘하네. 그래 현우야 알았어. 네 저요. 어. 저요 언제 뼈가 다쳐서 학교를 몇 번 가고 몇 번에 조퇴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는 최종장 오디션 때문에 학교 조퇴한 적도 있고 언제는 뭐 갈 언제는 어 제가 막 아파서 학교에 못 간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랬구나. 네. 어떤간에 현우는 감독님이 얘기한 거를 알아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현우야 너 너무 잘했어. 네. 엄마한테 가서 감독님이 진짜 잘했다고 칭찬해줬다고 얘기해. 네. 어, 가, 이제 가도 돼. 잘 감사합니다. 봤어.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강민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소리 그만!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 어? 엄마다. 엄마! 응, 지금 밥 먹어. 근데 밥맛 없어서 물 말아 먹어. 나 햄버거하고 치킨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할아버지가 안 사줘. 맨날 보리밥에 어우! 신맛 나는 김치하고 찌개는 너무 짜. 그리고 나 바꿔줘. 왜 끊어? 바꿔달라 했잖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 그래? 지금 전화 통화를 한 거야? 누구랑? 엄마랑요. 엄마랑? 그럼 바꿔줘는 누구한테 한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핸드폰 뺏어간 거야. 아 그래? 아. 그지? 민주야 다시 한번 해봐. 연기 방금 했던 거. 시작. 잔소리 그만.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가. 어? 엄마다. 엄마. 어. 지금 밥 먹어. 근데 밥맛 없어서 물 말아 먹어. 나 햄버거하고 치킨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할아버지가 안 사줘. 맨날 보리밥에 어우 신맛 나는 김치하고 찌개는 너무 짜. 또 나 바꿔줘. 왜 끊어? 바꿔달라 했잖아.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너 매력 있다. 너 그 앞에 처음에 전화 받기 전에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한 대사야? 할아버지. 어? 첫 대사 뭐야? 어? 첫 대사 해봐. 이렇게 밥 먹어야지 맛있는 거야. 첫 대사 뭐였어? 피 잔소리. 어, 할아버지한테 하는 소리. 할아버지한테 뭐 그 얘기도? 아, 민주야 잘했어. 너 매력있다. 어? 그리고 야 너는 딱 너랑 너한테 어울리는 그 모노로그를 선택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라 그랬어. 어, 이런 그러니까. 대사. 먹는 어. 먹는 거.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레벨 테스트 했던 거. 피자 햄버거 또 나오는 거 있었잖아. 두 대사. 그치? 어. 왜 그거 안 보여드려? 까먹었어? 대사? 까먹으면 안 되지. 계속 외우고 있어야지. 아, 민주 잘했어. 잘했고 너는
그러니까 좀 묘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캐릭터만 좀 잡아.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아주 재밌게 민주를 좋아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아까 안정감도 있고 대사도 잘하는 것 같아. 얼마나 배웠어 민주? 몇 살 때부터 했어? 9살 때부터. 그러면 1년 했어? 네. 민주 노래 잘하지 너? 잘할 것 같은데 노래 못해? 너 노래 한번 해봐. 민주야, 너 머리 자르는 거 싫어? 머리 길릴 거야 계속? 안 잘랄 수 있겠어? 머리 자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좀 너무 귀엽게 짧게 해서 약간. 지금도 괜찮은데. 뒤돌아봐. 귀엽네. 노래 좀 해봐 너. 아주. 민주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3학년. 안녕하세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는 10살 이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아이고 냄새. 어디서 쾌쾌한 게 꾸리꾸리한 똥돼지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여순하네. 야 오은, 니네 아버지가 너 오원에 팔았다며? 아이고 마니 오원만 주십시오. 오원이면은 돼지 한 마리 값도 못 됩니다요. 오원만 주십시오. 오원만 주십시오. 아! 나! 안 나? 나! 나! 아 억울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4번에 4번씩 꼬박꼬박 학사금에 기숙사비까지 내는데 어째서 쟤만 공짜로 학교에 다닙니까? 절대로 인정 못해. 첫 단계 무슨? 못해 못해! 절대로 인정 못해! 감사합니다. 예인아 너 무슨 요일에 수업해? 저요? 수요일날요. 수요일날? 수업한 지 얼마나 됐어? 연기한 지 얼마나 됐어? 다녔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녔다 그랬어요. 또 다른 연기? 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나 노래 안 불러. 내가 노래 불러서 아빠. 아빠 죽은 거잖아. 내가 노래 안 불렀으면 아빠 안 죽었어. 엄마 무덤에 같이 가서 풀도 뽑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있을 건데 이제 그렇게 못해. 내가 또 노래 불러서 오빠도 죽으면 안 되잖아. 오빠도 별 되면 안 되잖아. 나는 별이 싫어. 별은 너무 멀어. 나는 오빠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절대로 노래 안 불러. 싫어. 감사합니다. 몰랐지? 근데 예인이 연기를 내가 처음 본 게 아닌데 왜 놀랐지? 잘하네? 예인아 왜 이렇게 잘해? 너 선생님 앞에서 연기한 적 있어? 선생님이요? 나. 언니요? 처음이야? 네. 너 잘한다 예인아. 왜 난 몰랐지? 예인이가 왜 되게 이런 애가 어디 우리 회사에 언제 있었지라는 생각이. 너무 잘해 예인아. 감사합니다. 너무 매력 있다 너. 너 중간에 왜 쉬었어? 중간에 자꾸 뭐 노래도 하고 바빠가지고. 노래 잘해? 네. 아 진짜? 노래해봐 한번. 뭐 부를래? 동양의 국악동. 해봐. 동상 끝 소나무 위 살며시 걸터앉아 눈썹 그저 너려던
눈썹 없는 보름 달님. 지나가던 우렁이 콩콩콩 찢으며 쭈삐쭈삐 꽁지 빼고 슬쩍 구름 뒤로 숨었네. 누렁아 제발 나를 보고 찢지마. 너 때문에 눈썹 없이 열두 달을 살잖니. 잘한다. 연기하는 게 좋아 노래하는 게 좋아? 둘다 좋아. 피아노도 되게 좋고 너무 귀여워. 뭐야? 둘다 좋으면 둘다 해야겠네? 뭐 하고 싶어? 뭐가 더 하고 싶어? 가수가 되고 싶어? 배우가 되고 싶어?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큰일 났네, 욕심 많아서. 연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예인아. 너무 감동받았어. 잘했어, 잘했고. 네. 예인은, 감정도 되게 좋고, 표현도 잘하고, 잘하는데, 집중력도 좋고. 너는 첫째, 뭐 연기라든 가수라든 간에 우리 예인은 살을 조금 빼야겠어. 네. 그지? 너 먹는 거 좋아하지? 근데 나는 안 뺐으면 좋겠어. 왜요? 조금 빼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저 이런 약간 더 약간 통통하니까 그런 시대극에 썼을 때 더 울컥거림이 있는 것 같아. 그 시대극은 아니죠. 그렇지. 근데 근데 약간 그런 약간 이런 연기가 아예 얘가 독보적이면 되니까 그래서 자꾸 빼고 있어요. 빼고 있어? 네. 빠졌어? 네. 다리 되게 이뻐. 다리 다리 바디는 너무 좋아. 아래쪽은 하체 쪽은 상체가 살이 많지. 네. 배랑 그런 것 같아. 그래, 거기가 빼기 힘들어. 옛날에는 그런데 7살 때 자꾸 쪄가지고요. 아 그랬구나. 자꾸 이제 빼야겠다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춤도 배우고 그런. 아 그래? 네. 춤도 배우고 있어? 네. 그렇군. 그럼 또 우리 뭐 예은이도 나중에 뭐 아이돌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그런 때 되겠네. 네.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네. 그 평소에 그 드라마랑 뭐 영화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은 책도 많이 읽어. 책을 많이 읽어야지 감정도 더 많이 풍부해져. 알았죠?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돼. 드라마만 많이 본다고 연기 잘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기본기부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이러잖아. 그러면 발전이 없어.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 그러니까 연기도 꾸준히 기초부터 꾸준히 배워나가야지만 내가 실력이 쑥쑥쑥쑥 자라. 좋은 연기자가 되려면은. 선생인지 알지? 네. 김연아가 스케이트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 해서 잘했을까? 아니. 그지 꾸준히 해야지 잘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을까? 알았어? 네. 그래, 잘 봤어, 예은아.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강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치가 그렇게 없어? 내가 그 집 왜 갔겠어? 우리 엄마 팥집을 다닌다 자랑하러 갔겠냐고. 그렇게 입었으면 아는 척이라 마든지 아니 마가씨였냐고 한마디만 했어도 됐잖아. 도둑집보다 더 나쁜 게 가난한 거야. 이렇게 살 거면 나 왜 나왔어? 아 정말로 미치겠어. 왜 하필 그때 나타나? 공부 잘하면 뭐해? 애들한테 왕따당이 생겼는데. 감사합니다. 또 에이 하나만 더 보여줘봐. 야 그렇게 연기를 오래 했는데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냥 머릿속에 보여줘. 생각나는 거 하나 더 해봐. 없어? 아 그렇구나. 나영아 일단 잘했어. 잘했고 눈빛도 되게 좋은데 발음이 좀 안 좋다. 발음 연습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들리는 그 단어들이 되게 많아. 그거는 네가 열심히 발음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예, 어쨌건 연기는 내가 하는 대사가 상대방한테 잘 들려야 되잖아, 그죠? 제가 입에서 오물오물 이게 부정확하게 나와버리면은 듣는 시청자나 관객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표현력이나
지금 감정은 되게 좋은데 그걸 제대로 발음이 못 살려내서 아쉬운 게 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 어, 내가 잘했어. 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4. 4학년이야? 크다. 4학년인데. 어, 너 한 중학생, 너 나 밖에 나 중학생 정도로 보지. 어, 그럴 것 같아. 금방 크겠네. 어, 어, 아무튼 나영이 연기는 네가 이렇게 뭐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이 너를 쳐다보게 하는 그런 매력은 있는데 그 매력을 잘 살리려면은 대사를 잘 해야지, 그죠? 어, 잘 봤어 나영아. 열심히 노력해, 알았지? 잘했어. 저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무대를 장악하는 11살 이채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 나 내일 학교 마치고 엄마 집에서 한밤 자보면 안 돼? 하지만 언니가 그랬잖아. 주말엔 엄마 집에서 자도 된다고. 내가 왜 그래 하는데? 내가 언니 친딸이라며. 딸이 맞긴 한 거야? 아무리 봐도 언니가 하는 행동들 자기 딸한테 한 것 같지 않아. 친엄마도 인정하지 않나 보고 처음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그게 쉬운 줄 알아? 그럼 언니부터 나한테 잘해봐. 왜 못해? 누가 나와 달랬어? 언니야 낳았잖아, 멋대로. 난 언니야 날 낳았다는 게 정말 싫어. 감사합니다. 또 이대로 다른 게? 다른 거. 지금 해요? 어.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해요. 제가요 선생님을 진짜 좋아한다고요. 환장하게 미치게 좋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전 진심이에요. 10년만, 아니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프로포즈 할게요.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프로포즈 한다고요. 나는 박태인쌤을 좋아한다. 나는 박태인쌤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나 태어나 잘한다. 나 편하게 연기한다. 편하게. 아, 몰입도도 되게 좋고. 태연이 연기 얼마나 배웠어? 저 지금 잘 모르겠는데 3월달부터 아마 배웠을 거예요. 4개월 정도 됐고요. 오디션 처음이에요. 또 별로 안 떨리지? 좀 떨리는데요. 좀 떨리지? 많이 안 떨리지요? 그치? 들어오고 나서는 조금 괜찮아? 네. 체질이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어, 진짜 야. 매력적이야, 허스키. 채연아, 너 노래해봐. 왜요? 노래해봐. 노래 듣고 싶어서. 잘할 것 같아. 어. 가요도 괜찮아. 좋아하는 가요 있어. 동요해도 돼요? 동요해. 근데 뭐하지? 마땅히 생각나는 게 잘 없어서. 말 너, 아니 11살 치고 되게 말을 성숙하게 한다. 언니 있어? 언니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프로필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사실은. 네 목소리 들으면 동요를 안 부르고 가요를 부를 것 같아. 아, 트로트 부를 것 같아. 트로트. 얼굴이 까만잡잡한, 어. 원래 까만잡잡한 거야? 탄 거야? 조금 원래 좀 까만. 거의 언니 둘 다 목소리 다 그래? 아니, 어, 좀 둘째 언니만 저랑 좀 허스키하고. 어, 큰 언니가 몇 살이야? 몇 살 차이나? 저랑 6살이요. 6살, 그렇구나. 해봐, 이제. 노래요? 어. 원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곰새 말해도 돼요? 어, 좋아한다!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시작!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잘했어. 곰새 마리 너무 슬퍼. 슬퍼. 잘했어. 채은아. 네? 너 앞으로 연기자 할 거야?
아직은 그렇게 조금 꿈이 바뀔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왜? 그냥 재밌어서 여기가. 어. 원래 꿈은 뭔데? 네? 원래는 뭐야? 뭐 하고 싶었어? 원래는요. 그냥 맨날 바뀌었어요. 그래?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 네.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진짜로 배우가 되고 싶은 거야? 그냥 배우. 어, 진짜. 또 바뀔 수도 있겠네. 맨날 바뀌었으니까. 어, 웃는 거 너무 예쁘다, 채윤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알았어. 이제 나가도 돼. 잘했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 손으로 가려지는 작은 얼굴에 감수성이 풍부한 12살 안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이렇게 좀 넘겨줘. 연기 보여.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남의 얘기 엿듣고 그래? 어디까지 들었는데? 근데 왜 화났네? 그래봤자 좋은 엄마 안 돼. 결국엔 한국에 나 버리러 온 거잖아. 재혼해서 떠날 거잖아. 아줌마한테 맡겨. 한 2, 3년에 한 번씩 나 보러 올 생각 아니었어? 고맙지만 사양할게.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엄마도 내 엄마가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 내가 싫으면 날 버릴 수도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그러니까. 아 진작 버리지 그랬어? 내 엄마랑 존재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차라리 입양하거나 차라리 낳지 말지. 빨리 사라져. 최대한 빨리. 감사합니다. 다른 데서 또 있어? 네. 엄마. 엄마 해라. 맞다. 내 왕따 맞다. 이 학교 입학한 순간부터 왕따였다. 이리 말하니까 속 편하드나. 선생님.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왜 왕따가 된 건지, 왜 같은 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 건지 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싫은 거냐고, 내 왕따를 시키는 거냐고, 왜 괴롭히고 욕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니네 뭐라겠노? 뭐 이유가 없다고. 그게 말이잖아. 어? 선생님, 지는 왜 이래야 돼요? 지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지는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제 연희들한테 할 말도 없어요. 그거 하나? 니네들도 내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때면 말기다. 내는 요즘 진짜 죽고 싶다. 참말이다. 이 학교 오는 게 죽기보다 싫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수빈이 잘했어. 수빈이가 그러면 너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5학년이요. 5학년. 너 좀 작다, 그치? 애들보다. 네. 키가 중간쯤 돼? 작은 편이에요. 아, 그래? 네. 부산 산다며? 네. 부산 얼굴이 원체체크매가지고. 어, 부산 어디 살아? 단감동이요. 단감동? 서면. 네. 서면 근처예요? 네. 서면 근처? 네. 너 서면 떡볶이 먹어봤어? 아니요. 서면 가면 그 길가 가는데 쭉 떡볶이 팔잖아. 남포동 떡볶이. 아. 어, 먹어봤어? 남포동 오징어 무침 먹어봤어? 오징어 무침? 먹어봤겠지. 그거는 잘 못 먹어봤는데. 파전하고 오징어 무침 팔잖아. 오징어 초에. 긴 떡볶이 있잖아. 물 떡볶이. 아. 어 그거 그거. 어 그거.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아, 그래. 감독이 너무 먹고 싶대. 그 맨날 그 얘기만 좋아해, 해. 좋아해. 부산 사람 얘기만. 어, 수빈아 되게 잘했어. 잘했고 너는 감정도 되게 좋고. 연기 배운 지 몇 년 됐어? 1년쯤. 이제 조금 더. 어, 1년치고는 참 잘한다. 잘하고. 좋아요. 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연기자 될 거야? 네. 연기자 되고 싶어서 배우는 거야?
왜 해? 수빈이 연기가 왜 좋아? 좋아 연기가? 네. 왜? 그냥 뭐 뭐래야 되지? 그게 연기를 보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갑자기. 왜 하고 싶냐? 있잖아. 뭐 의사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치인은 이 나라를 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연기자는 왜 하고 싶냐고. 연기자는 다른 사람들 성격대로 막 여러 가지 다방면의 연기를 해보고 싶은 거지. 대신해서. 대신 대답을. 아니 수빈이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떨려서 대답을 못한 게 너무 긴장해서. 그지 수빈아. 그지? 왕따도 돼보고 싶고 저한테 저 두 번째 대사는 제가 써준 거예요. 창작 대본으로. 너무 잘 썼지. 근데 자기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 왕따 연기하고 싶다. 그래서 사투리로 바꿔서 창작 대본 쓴 거거든요. 왜 왕따 연기를 하고 싶어? 좀 특이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다른 연기는요. 뭐 함께하고 뭐 즐겁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왕따라는 거는 왕따는 좀 친구한테 뭐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외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좀 제가 대신해보고 싶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친구 그 마음을 한번 수빈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구나. 그치? 그래. 근데 지금 왕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울먹울먹거려? 그걸 생각하니까. 응?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수빈이가 감수성이 엄청 풍부한 애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저랑 대사를 만들면서도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감정이 좋네. 감수성이 굉장히 좋네. 그래 수빈아, 그러면은 나는 볼 때 감정도 좋고 연기도 표현력이 되게 좋으니까 아주 좋은 배우가 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영화학과도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연기자가 돼. 근데 일단 지금은 네가 1년 배웠잖아. 이제 앞으로 더 오래 배워야지. 그치? 13살 김도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써 보이면 될 테고 지문은 찍어보면 알 거고. 근데 그럴 필요 다 없어졌네? 나 기억 다 돌아왔거든. 이번에는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했어? 시도 때도 없는 언어폭력. 사람들 많은 데서 머리치 잡는 거는 기본. 오물터쳐! 억울한 누명 씌우기.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뻔뻔함.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하는군. 하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너 아주 큰 재주 있더라? 사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것도 힘들 텐데. 이네 아버지도 아시니? 네가 사과 가지고 남자 꼬시는데 이용하는 거. 가방 싸는 척 쇼하지 말고 나갈 건 그냥 나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 나가더라도 웬만하면 그 옷은 입지 마라. 네가 미운 우리 새끼인 거 티내고 다닐 일 있니? 네 얼굴 두 개로 보여서 정신 사나워. 감사합니다. 잘 봤어. 마지막 연기할 때 감정 너무 빨리 끊지 마. 네. 그리고 두 개 감독님이 두 개 보여주라는 연기는 아예 감정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두 개 다 너무 똑같아. 둘 다 붙여놔도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할 얘기는 미리 다 해버리면 아니, 어, 미천이 없잖아. 도현아 잘했고. 네. 너는 연기 얼마나 배웠어? 세 달 정도 배웠던. 세 달? 집에서까지 연습한 걸로 1년 넘. 집에서 뭘 연습을 해? 거의 뭐 혼자서? 어? 네. 네. 너 있잖아 살짝 연기할 때 네. 살짝 사선으로 보면 벌어지지. 요자네.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정면을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옆으로 보고 얘기할 때 연기에서는 꼭 그게 필요할 때 지시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너는 계속 모노로그 치는 계속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 얼굴을. 네. 그건 보통 이제 보면 지문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사람을 쳐다볼 때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사를 치는 게 좋아. 네. 알겠죠? 네. 세 달 배운 거 치고는 집에서 연습을 많이 했나 보네. 감사합니다. 도현이는 지금 중학생?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 교복이잖아요? 네. 아니요. 그냥 저건 원피스 그 오디션용으로 입고 온 거. 아, 교복이 아니고? 네. 아, 교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중학생. 키가 크죠? 너 반에서 큰 편이지? 아니요. 안 그래? 안 큰 편이야.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밖에 안 돼? 네. 아, 정말 키가 몇인데? 159. 159. 큰 거야. 우리 선생님들만 해 지금. 도현아, 네? 감독님이 준비해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연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눈물 연기라든지 아예 다른 거. 이건 둘 다 지금 네. 화내는 연기잖아. 네. 그치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 화내는 연기는 한 개만 보여줘도 충분해. 보통 하나 네. 더 해봐 라고 주문할 때는 이제 애가 좀 잘하니까 하나 더 보고 싶다고 느끼는 거거든. 네. 근데 보통 이제 오디션을 가면은 자유연기 하나랑 이제 대본 연기를 하나 주잖아. 네. 근데 그때도 네가 요령이 만약 네가 좀 화난 연기를 준비해왔어. 그러면은 그 지정 연기 중에서는 슬픈 연기를 잡고 약간 화나거나 슬픈 연기를 준비해왔어. 그러면은 지정 연기 중에 화난 연기를 잡고 좀 이렇게 감정이 반대되는 연기를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아. 그래. 난 나 특강 했었을 때 그 대사를 할 줄 알았지. 눈물 연기인데 그게. 근데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화내는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쉽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너 화내는 연기가 너 지금 편하지? 할 때. 그냥 배웠으니까. 집에서 또 고 연습을 많이 했네. 그 도현이는 그러면 앞으로 연기자 되려고 온 거야? 네. 네가 배우고 싶어서 온 거야? 네. 아, 잘했어. 너 소질 있어 보여. 감사합니다. 잘했어. 도현아 잘 봤어? 네, 감사합니다.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김은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이 학원을 못 나오게 됐으면 학원비를 환불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게 학생 잘못이에요? 제가 이 학원에서 세 번째 안에 들거든요? 이게 학생 잘못이에요? 도대체 뭐가 곤란하신데요? 아,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부형들이 싫으시대요? 정말 안 됐습니다. 저 놓치는 거요. 학원 앞에다가 이강주 S대 수석 합격, 세찬학원 출신, 플랜카드 딱 걸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걔는 벌 아니야. 꽃등해라고 벌처럼 생겼지만 쏘지 않으니까 괜찮아. 벌레도 비가 오니까 잠시 네 우산 속으로 피한 건가 봐. 습도가 높아서 조금 끈적거리고 해도 안 떠서 조금 컴컴하지만 그래도 난 비 오는 날 쉽게 좋아해. 아마 내가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가 봐.
짜증만 내지 말고 가만히 일로 와봐. 들려? 개구리 소리. 가만히 맡아보면 풀냄새랑 흙냄새도 난다? 이렇게 보면 서유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시골도 꽤 괜찮지? 감사합니다. 다 했어? 다 했어? 네. 이제 잘한다. 어, 또 얼마나 배웠어? 저 3년째 이제 거의 2년 반. 네. 저희 초기 멤버예요. 4학년 8월 때부터 배웠어요. 어,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은진아. 발음도 너무 많이 좋아지고. 발음 좋고, 전달력 좋고, 표정 풍부하고, 은지 되게 잘하네. 너 배워 할 거야? 네. 아, 그래? 어. 정말 소질이 있어. 진짜로. 근데 진짜 많이 는 거예요. 은진이는 노력형. 진짜로. 노력형.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네 머릿속에서 연기에 대한 이미지 구성, 구성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상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 은진아. 아니. 이거 봤는데, 감독님 봤는데 특별히 아쉬운 게 별로 없이 잘했다. 어, 잘했고 이제 그 앞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잔동작을 할 때 내가 네. 꼭 이 동작을 해야 되지 안 해야, 안 해야 되지를 확실히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오디션을 볼 때 자꾸 하면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네. 뭐 내가 한 번만 치더거나 어? 아니면 그러든지 거실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 모노로그를 오디션으로 보일 때 웬만하면은 잔동작이 없는 게 더 깔끔해. 네. 그냥 너의 연기력과 눈빛과 그걸로 딱 성분을 봐. 그렇죠? 네. 잘했어 아주. 어. 어, 나가봐도 돼. 어, 이제 잘 봤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김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트레가 없어서 나한테 붙니? 내가 만만해 보여? 초딩 때부터 너 전화군이 킬러라는 소문이 있었어. 애들이 너 조심하라고. 안 그럼 천지꼴 난다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친한 거냐? 그게 부탁이냐? 명령이고 강요지. 천지가 이렇게 대바라칠지 모르니까 네 밥인 줄 알았지? 어쩜 질릴 수 않게 괴롭히냐? 나 같아도 자살했겠다. 그래! 나 천지하고 안 놀았다. 그래도 너처럼 교묘하게 괴롭히진 않았지. 그리고 너 양심도 없다? 솔직히 천지는 당하기 힘든 애고, 넌 네 별명 뭔 줄 알아? 지갑이야 지갑. 공짜 지갑. 맨날 먹을 거 사줘, 노래방비 다 내줘. 극장 가면 팝콘 쫙 돌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보자. 바로 시작하면 돼요. 오빠, 미안해. 괜히 내가 엄마 있는 데 가가지고 오빠만 직사게 얻어맞고 다치고. 난 정말 왜 이렇게 오빠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 정말 내가 오빠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헐, 무슨 오빠가 이러냐? 왜 도움이 안 돼? 오빠 빨래 가끔 내가 해주지. 오빠 밥도 가끔 내가 해주지. 오빠 청소도 가끔 내가 해주지. 아! 오빠 고등학교 때 미친 개랑 싸우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소시지 던지고 구해줬잖아! 치매냐? 감사합니다. 하영아. 네. 몇 학년이지?
6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뭐예요? 중학생 올라가네? 네. 어, 잘했어. 잘했고. 네. 어, 집중력도 되게 좋고. 네. 감정도 되게 좋아. 네. 어, 문제는 발음이 안 좋아. 네, 발음이 안 좋아. 발음이 안 좋은 거는 고치려면 일단은 천천히 해야 돼. 네. 마음이 빨라. 그죠? 그러니까 대사를 빨리 내뱉으려고 하니까 입 안에서 자꾸 꼬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갖고 천천히 해. 그리고,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대사를 모노로그로 하면서 가끔 가다 단 액션들을 하잖아. 뭐 이렇게 하나, 둘, 셋다든지 네. 이렇게 한다든지 액션과 대사는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러니까 딱 액션을 하고 나서 대사를 하거나 대사를 하고 나서 딱딱 액션을 해야 되는데 이 어물쩡하게 버무려져 있으면은 액션도 어설프고 대사도 오히려 산만하게 들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액션 하려고 하는데 액션이 어설퍼. 어설프니까 오히려 그 액션 때문에 대사까지 망쳐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잘했어. 잘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하영이가 앞에 긴 대사, 앞에 긴 대사 끝에 좀 짧은 대사 있잖아. 네. 근데 어, 일단 긴 대사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오디션장에서는 네. 짧더라도 액센트 있고 정확하고 표정하고 감성이 제대로 보여주는 모노로그가 더 좋거든. 무조건 길다고 해서 웬만한 감독들이 어, 알았어 그만 다 끊잖아. 네. 그치? 어? 다 안 들어주거든. 그러면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네 감정, 그러니까 연기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더 좋아.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야. 네. 알았지? 그래서 잘했어. 잘했고 앞으로 오디션 볼 때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네. 너한테 맞는 딱 모노로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 어, 재능도 있고 아주 얼굴 표정도 좋고 감정도 좋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 하영이 뭐 또 보여주고 있어? 아니요. 됐어.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 말 명심하고 연습해. 네. 어, 잘했어. 나가봐.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영이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정윤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사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와 기차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야 돼. 이번엔 얼마나 갈 건데? 쫓겨나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잖아. 아, 그런 게 아니야? 뭐가 그런 게 아닌데? 이 남자 등짝에서 저 남자 등짝을 옮겨진 거 말고 또 뭐가 달라진 건데? 아, 진짜! 엄마 진짜 제발! 사람 같잖아. 남자들한테 붙어서 밥 먹지 말자. 응? 엄마랑 나 둘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 나 때문이라고 하지마! 엄마가 날 위해서 살아? 엄마가 날 위해서 사냐고! 엄마가? 그래서 날 버렸어? 상관없잖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굶는지 먹는지 자는지 깨는지! 절대 1초도 안 궁금한 사람이어서. 날 왜 불렀어? 날 왜 불렀는데! 그래. 나 갈 거야.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 감사합니다. 야, 나 너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 설마, 너 나한테 미련 남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야, 나 지금 우리 찬용이랑 엄청 행복하거든? 뭘 또 되게 좋아해. 대충 좋아했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나 이제 너 안 좋아하거든? 야, 나는 남친 있어. 아, 진짜 제발 나 좀 잊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했어? 네. 김주야, 잘했어. 잘했고, 표현력도 좋고, 감정도 좋고. 너는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다. 어? 대사할 때. 어? 김주야? 입술이 희한하게 이렇게 O자로 바뀌네. 대사할 이렇게 대사할 때, 이렇게 너가 끝나갈 때 다 이래. 대사할 때. 네. 이러고 있어요. 입술이 이뻐. 이뻐서는 얘기야. 근데 이제 앞에 치아가 토끼 치아라서 이게 이렇게 구조상 그렇게 돼 보여요, 지금. 잘했고, 윤지야 되게 잘했고, 감정 노력, 되게 많이 좋았어. 노력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발음이 조금 안 좋아.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니까 너희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호흡이나 발음이 다 안 좋은 건 거의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네가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아주 잘했어. 그리고 집중력도 되게 좋고.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봤어? 아니. 그럼 얼마나 봤어? 이게 한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오디션 가봤어? 저 라바? 라바? 네, 라바하고 이제 전방 한 바퀴 그거 공룡 성우 오디션 그렇게 딱 두 개. 일반 연기 오디션 안 가지 않나 봤어? 네,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네. 그렇구나. 그 뭐 일단은 오디션을 많이 서보는 게 좋아. 네. 많이 서보는 게 좋고 붙어 떨어지든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 네. 너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6학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할 앞으로 연기자 될 거지. 네. 연주. 너 연기자 되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으니까 오디션 같은 거 자꾸 떨어지고 그런다 실망하지 마. 네. 그거는 모든 그 작품이 너한테 맞는 작품이 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가 못해서 떨어진다기보다 그 작품의 캐릭터와 상황과 나이와 이게 다 맞아 떨어질 때 너를 캐스팅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오디션 가서 나 서너 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오디션은 보면 볼수록 늘어. 오디션도 실력이야. 떨어진 것도 실력이고. 그래서 오디션도 이제 요령이 생겨. 그리고 오디션도 기술이고. 그 때문에 자꾸 해봐야지 알잖아. 그래서 보면은 보통 오디션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항상 오디션에 심사위원이 한 3명 앉아있거든. 네. 그 심사위원 중에 주도하는 그 사람이 있어. 네. 보통 가운데 앉아있거나 이렇게 말을 많이 건네는 사람. 네.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연기를 해. 오늘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를 했지만 보통 심사위원을 보면서 연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네. 나를 보면서 연기를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아직 오디션 안 봐봤다니까 네. 앞으로 무수히 떨어질 거야, 민수야. 하지만 그게 다 너한테 실력이 되는 거야. 한번 떨어질수록 한 발짝씩 나간다고 생각해. 알았죠? 네. 그렇다고 뭐 오늘 네가 못해서 그런 얘기 아니라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아주 잘했어. 잘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박예빈입니다. 지금부터 대사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살기 바랬으면 애초에 삐뚤게 낳지 말았어야지. 아주 파도파도 빛밖에 안 나오는 집구석에 던져놓고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 버텨서 이 정도라... 죄송합니다. 천천히 다시요. 천천히 괜찮아, 예빈아. 똑바로 살기 바랬으면 애초에 삐뚤게 낳지 말았어야지. 아주 파도파도 빛밖에 안 나오는 집구석에 던져놓고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 버텨서 이 정도라도 사는 거야. 알아? 내가 지금 아무리 밑바닥을 기어도 엄마 딸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래, 나 돈에 한 장 있어. 돈에 한 장은 아빠 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길 말했어? 어차피 뭐 싫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내가 뭐 이만한 가구도 없이 아홉 살 먹은 개집애가 새벽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왔겠어? 엄마 버린 거? 나 후회 안 해. 양심 같은 거? 걔나 물어가라 그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데 해봐. 왜 남의 얘기 엿듣고 그래? 어디까지 들었는데? 근데 왜 화 안 내?
그래봤자 좋은 엄마 안 돼. 결국에 한국에 나 버리러 온 거잖아. 재혼해서 떠날 거잖아. 아줌마한테도 맡기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나 보러 올 생각 아니었어? 고맙지만 사양할게.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 것처럼 엄마도 내 엄마가 되려고 된 게 아니잖아. 내가 싫으면 날 버릴 수도 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도 그러니까. 아, 진작 버리지 그랬어? 내가 엄마랑 존재도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입양 보내거나 차라리 낳지 말지! 빨리 사라져. 최대한 빨리. 감사합니다. 다 했어? 아니요. 다 한 거야? 네. 예민이가 지금 그러면은 몇 살이면은 몇 학년? 1학년. 중1? 중1? 네. 연기 언제부터 배웠어? 2년. 네, 지금 한 2년 거의 가까이 됐어. 2년 가까이 됐어? 네. 잘했어. 잘했고. 프로필 사진하고 틀리냐? 제가 이거 앞머리도 자르고 찍은 지 조금 됐어요. 그래도 프로필 사진 이렇게 성숙하게 나왔지. 이게 더 어렸을 때 찍었을 거 아니야? 네, 네. 왜냐면 약간 그런 컨셉으로 머리가 좀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 네. 잘했어 예빈아. 감정도 되게 좋고 느낌도 좋고. 근데 일단 처음 앞에 했던 그 모노로그랑 뒤에 했던 모노로그랑 보통 이제 오디션을 가면은 잘할 경우에 하나 더 해봐 시키거든? 네. 그죠? 그러면 좀 톤이 다른 게 좋아. 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 똑같은 것 같아. 내 쉬는 시간에 분명 다른 거 고르라고 했었잖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대본을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비슷해. 거의, 네.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른 게 그 두 개거든요. 그나마 다른 게 또 너무 똑같은데? 대사를 이어 붙여도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근데 연기 톤이 비슷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선생님들이 다 너한테 지시를 해주겠지만은 그 네 그 다른 연기자가 한 거라도 어쨌건 또 박예빈이란 연기자가 할 때는 너의 톤이 묻어나야 되잖아. 네. 그죠? 네. 그게 좀 안 묻어나니까 네.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웃으면서 하는 건 없어? 다른 거 아예 캐릭터 다른 거? 네. 그래? 아니 잘했어. 잘했고 네. 집중을 두는데 좀 빨라 그리고 대사가. 네. 빠르거든? 네. 조금만 여유를 갖고 해. 그거는 네. 아주 좋은 것 같아. 네. 잘 봤어, 예빈아. 아주 안정감도 좋아. 잘했어.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김다흰입니다. 첫 번째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이 학원을 못 나오게 됐으면 학원비로 환불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학생 잘못이에요? 제가 이 학원에서 세 번째 안에 들거든요. 이게 학생 잘못이에요? 아 도대체 뭐가 곤란하신데요? 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부형들이 싫으세요? 정말 안 됐습니다. 저 놓치는 거요. 학원 앞에다가 이강주, 에스테 수석 합격 세찬학원 출신 플랜카드 딱 걸 수 있는 기회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손해인지 아시죠? 두 번째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괜히 우리 엄마 있는 가가지고 오빠만 직사하게 얻어맞고 다치고 난 정말 왜 이렇게 오빠 인생에 도움이 안 되지? 헐, 뭐가 또 그건 그래? 무슨 오빠가 이러냐? 내가 왜 도움이 안 돼? 오빠 밥도 가끔 내가 해주지, 오빠 청소도 가끔 내가 해주지, 오빠 빨래도 가끔 내가 해주지, 또... 아, 오빠 중학교 때 미친이랑 싸우다가 죽을 뻔했을 때 내가 소세지 던지고 구해줬잖아. 기억 안 나는 얼굴 하지 마. 또... 오빠 따라다니던 스토커 언니가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한강물 뛰어들려가려는 거. 아니다. 됐다 됐어. 내가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암튼 내가 진짜 오빠 위해서 살신 소문하고 얘기하려면 오빠 결혼해서
오빠 아들 유치원 다닐 때까지 얘기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잘하라고야 강마루 씨. 감사합니다. 다행히 다 했어? 다행히 내가 너 한 번 봤지? 안 봤나? 그 봤어요. 큰 강의 있었어. 네, 주니어 주니어 할 때 봤지? 네. 부석이네 앞에서 봤는데. 한번 그 연습회로 갔었을 때 감독님이 강의실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 했었잖아. 아니 그때 보기만 했지. 보기만? 나 어. 아, 얼굴 보기만 어. 했어. 아니, 다행히 얼굴이 기억이 나서. 잘했어, 다행아. 잘했고. 네가 다른 앞에 했던 애들보다는 그 동작과 대사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고 대사 전달력도 좋고 연습 많이 했지. 잘 들려, 잘 들리고. 그리고 내가 볼 때 다행히 같은 경우는 그때 봤을 때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 한 두 달 전인데 내가 그때 슬쩍 뭐 도감으로 봤거든. 지금 몇 학년이니? 중학교 2학년이요. 어, 2학년 맞아. 그때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한 것 같아. 너는 그 얘기는 그때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 그때 그 선생님이 너한테 지적할 때는 되게 대사 치는 게 좀 바트다 그랬었어. 근데 오늘 그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아, 대사 치는 게. 그리고 시선도 좋고.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연기자 할 거야? 연기자? 네. 그럼 롤모델이 누구야? 공효진. 공효진? 개성 있는 연기자 하고 싶구나. 그죠? 잘할 것 같아. 근데, 다행히는 오디션 많이 다녔어? 아니, 많이는 안 다녔어. 잘했어. 오디션 가서도 뭐 어떤 사람이든 연기를 5년 했든 10년 했든 연극 배우들도 오디션 가면 다 떨어. 떠는 거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처럼 네가 딱 뚝심 있게 잡고 연기하면 돼. 그리고 그 연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상황 같다가 계속 네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도 연기를 해. 알았죠? 잘했어. 잘 봤어. 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전은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해! 방금 뭐라 그런 거야? 불륜? 지금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뭐야? 그럼 아빠가 바람나서 엄마가 자살한 거야?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어? 사기치지 마! 우린? 우리도 다 버릴 생각이었어. 엄마를 죽인 주제 아무렇지도 얼굴로 여태까지 온 거잖아. 이걸 태워서 우리 평생 속일 생각이었냐고! 치사하게 핑계대지 마! 아빠 말 못 믿어. 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출근하고 우리 보고 싶으면 겨우 영상통화나 하고. 근데 아니었던 거잖아. 엄마하고 우린 필리핀에 보내놓고 아빠는 딴 여자랑 희희낭락. 우리 같은 건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리운 척, 사랑한 척 연기한 거잖아! 불결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이상한 여자야. 어릴 때 내 놀이터가 어디였는지 알아? 룸사롱. 예쁜 언니들이 매일 예쁜 옷을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인형들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인형 옷을 만들기 시작했지. 근데 난 잘하고 인형은 잘하지 않으니까 시시해지더라고. 그래서 사람 옷을 만들었어. 넌 네 꿈이 뭔지 확실해? 너 같은 애 확실하겠지. 꿈을 가지라고 광여는 사람들
웃겨. 꿈 강박증 환자 같아. 꿈이 없으면 루저 취급하잖아. 내 꿈은 고등학교 졸업장 따서 집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런 건 꿈이 아니잖아. 아빠가 고등학교 졸업장 따면 집 나가도 된다고 했거든. 그 시커먼 깍두기를 보내서 잡아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 감사합니다. 잘 봤어, 은비야. 은비는 지금 중학생? 네, 중2요. 중2? 그렇구나. 그러면 연기 배운 지 얼마나 됐어? 아직 6개월 안 됐어요. 6개월 안 됐어? 네. JYP에서 6개월... 댄스 연습생으로 있다가 왔어요. 어디서? JYP. JYJ? JYP. JYP? 아. 댄스 연습생으로, 그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연기로 왜 바꿨어? 연기야? 연기 좀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춤기동차요. 춤기동차기 시켰네. 아니 그 뭐 아이돌 요즘 아이돌 가수 하다가도 연기 제작들 많이 하잖아. 둘 다 다이어트잖아. 아니 원래부터 아이돌은 별로 하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고 그냥 춤이 좋았는데 그냥 연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연기도 하면서 특기로 춤을 하고 싶어서요. 아 그래? 너 노래도 좀 해? 노래 조금. 조금? 아 그렇구나. 아 잘했어. 6개월 한 거 치고는 아주 집중력도 있고 몰입감도 좋아. 근데 지금 네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시선이 불안하거나 자꾸 이렇게 대사를 잊어버릴 때 옆을 쳐다보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 고쳐가면 돼. 잘했고 그리고 춤은 그러면 거기 가서 얼마나 배웠었어? 댄스 연습생으로 가서. 원래부터 춤을 좀 춰가지고 전문적으로 친 게 몇 년이야? 전문적은 아닌데 그래도 웬만한 것보단 다 잘 춰요.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몇 년 있었던 거야? 그냥 몇 개월 좀. 아, 몇 개월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이제 정말 연기자가 되고 싶은 거야? 네. 그럼 그냥 감독님 얘기 잘 들어. 네. 너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잖아. 6개월밖에 안 됐어. 먼저 기회를 잡아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떤 파트에 가든지 뭐 가수를 가든 댄서를 가든 연기자가 되든 뭐 뮤지컬 배우가 되든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해야 돼. 무슨 얘기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자가 되려면은 일단은 네 보통 우리 뭐 연습생 애들 뭐 YG를 가든 뭐 어떤 뭐 7년 했다 10년 했다 다 그러잖아. 연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연기도 네가 기본 베이스를 배우고 네가 그거 다 활용해서 네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까지는 당장이 되진 않아. 근데 그런 걸 조급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뭐 스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배우가 되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오랫동안 연기를 오래 할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기본기부터 호흡법, 발성법 차분히 배우고 시선 그리고 몰입하는 거 그런 거 갖다가 오래 배워. 그러니까 지금 너는 6개월 배운 것이고 충분히 잘해. 그러니까 네가 그나마 무대에서 춤도 많이 추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춤 배운 것도 계속 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연습을 꾸준히 해. 그러면은 어디 가서 연기 보여주세요. 연기한 다음에 특히 뭐 있어? 그러면 춤 보여주면 돼. 요즘 애들 여자애들 대부분 열에 한 여덟은 춤춰. 근데 걔네들이 그냥 지들이 연습해서 춘 것과 우리 은비처럼 아예 전문적으로 배워서 추는 거는 당연히 틀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도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갖고 있으라고 네 특기로. 네 엄청 감각 있어요 춤. 그리고 뭐든지 연기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오디션을 볼 때는 딱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게 좋아. 대사 이렇게 오래 안 들어. 됐어 그만.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짧으면서도 강렬하게 너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네 연기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모노로그가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했어. 잘했고 앞으로 너 좀 지켜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알았지요? 네 수고했어.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